대학배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위로 더 높이 올라 2018급 대학배구 유리그. 날씨와 함께 리그도 더 뜨거워지고 있고 승리에 대한 목마름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승에 목말라 있는 명지대학교가 홈으로 이번 시즌 다시 한번 파란을 예고한 중부대학교를 불러드렸습니다. 명지대학교 자연 캠퍼스에서 두 팀의 맞대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김성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중부대학교입니다. 16번 라이트 김동영, 18번 센터 이한영, 17번 레프트 신장호, 17번 레프트 최진우, 14번 센터 박상준, 그리고 6번 세터 김광일 세터가 먼저 6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송낙훈 감독. 네. 자, 이 앞선 명지대학교 선수들입니다. 13번 라이트 이주호, 15번 센터 김승구, 12번 레프트 이여성, 6번 레프트 강건우, 11번 센터 조성형, 그리고 3번 세터 손준영 선수가 먼저 이름을 선발 라인업의 명단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네요. 작전으로 그런 생각으로 선수를 좀 더 교체를 해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 경기에 적용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공이 나빴는데요. 연타로 넘깁니다. 다시 한번 신장호 블록킹! 네. 자, 이여성 선수가 블록킹을 잡아낸 것 같은데요. 강한 서브. 자, 김광일 왼쪽 다시 때립니다. 쳐내기 성공. 선수들이 잘 터져줘야 경기를 쉽게 가는데요. 신장호의 서브. 자, 뚝 떨어졌지만 잘 받아냈고 속공! 좋아요. 자, 이번엔 리시브가 됐어요. 좋은 속공으로 공격 포인트 명지대학교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간차 밀어넣기! 빈 곳을 찔러넣는 김동영. 자, 리시브 좀 불안했고 때렸습니다. 좋아요. 디그 됐고 2다! 오! 강하게 강타로 마무리하는군요. 김승구의 서브. 1학년입니다. 군부고를 졸업한 1학년. 오, 네. 들어갔어요. 서브 에이스. 자, 3단 어쩔 수 없이 넘기는 리베로. 아, 이번에 공격 성공하는군요. 집으로 해줘야 되겠죠. 신장호 연타 뒤에서 디그 됐고 찬스 볼 때립니다. 블록킹. 박상준 서브 에이스거든요. 신장호 강 서브. 이번엔 리시브 괜찮았고 백토스 때립니다. 성공. 아, 좋아요. 12-12 동점이 됐습니다. 김광일, 적공입니다. 어바이드 패스. 김광일 시간차! 김과 같은 그렇죠. 효과를 누릴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4-15 왼쪽 직선 들어갑니다. 자, 리시브 불안했고 명지대학교 찬스볼 2단 패스 페이팅 성공합니다. 네, 잘했어요. 지금 명지대 세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집중 안 하면 많이 혼내시라고. 이번에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좋아요. 서브 에이스 명지대학교 손준영 두 점차 앞서게 되는 명지대입니다. 김광일 시간차 김동영. 이 같이 뛰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서브 에이스입니다. 네트 맞고 넘어가는 서브 에이스. 지금 어떤 플레이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마지막에 서브 에이스. 이 상황에서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내는 김동영입니다. 자, 세트를 뺏길 위기에 몰려있는 명지대학교, 중부대학교 끝낼 수 있는 찬스. 백어택 김동영 나갑니다. 1세트 듀스로 이어지고. 자, 명지대학교 중부대학교의 1세트 경기. 명지대학교가 계속 리드를 지켜가다가 아쉽게 1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세트, 3세트도 남아있습니다. 자, 2세트 때 그 아쉬움을 좀 털어낼 수 있는 명지대학교가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차 블로킹. 자, 맞고 튕긴 공 다시 공격 갑니다. 왼쪽 블로킹. 블록킹 김동영! 디그를 하는 리시브 또한 강타 들어올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 연타를 섞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킹! 이주호 단독 블록킹으로 강하게 들어갑니다. 자, 2단 불안하게 네, 넘어왔고요. 서브가 좋았던 명지대학교 찬스볼 왼쪽 시간차 가운데서 좋아요! 지금! 예, 강건우! 김승구의 서브 어버이드 패스. 자, 시간차 더블러킹 김동영 왼쪽. 자, 뒤로 밀리면서 점프 이지훈이 받아냈고 김동영 성공합니다. 중부대학교 서브로 경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손준영 석공. 아, 좋아요. 성공합니다. 계속해서 주전으로 어떤 선수들은 워목존에 있는데요. 자, 자극이 좀 될까요? 자, 이번에 대각 들어갑니다. 잘 때렸어요. 경기대학교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경기를 펼쳐갑니다.
백어택 성공하는 신장호. 네, 좋죠. 그렇군요. 자, 백터스 백어택 강타가 나왔습니다. 김동영 어버헤드 패스. 선준영 이주호 브로킹. 신창호. 네, 신창호 선수의 브로킹이 나왔어요. 대학교 이번에는 조금 짧았고 이주호. 자, 이번에 토스했고 다시 이주호 쪽으로 올라왔어요. 이주호 잘했기 때문에. 네, 좋아요. 잘했어요. 공격 커버를 좀 더 촘촘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행운까지 중부대학교에게 다시 주어지면서 2세트도 25-20 중부대학교가 가지고 오면서 세트스코어 2-0으로 앞서가는 경기가 됐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이번 세트를 지켜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서브에이스가 나올 뻔했습니다만 멋진 디그가 나왔고 신재고! 네, 좋아요. 자, 리시브 불안했던 명지대학교 찬스볼이에요. 김동영 마무리합니다. 중부대학교 김동영인데요. 6-6 동점입니다. 다시 강하게 서브에이스 또다시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서브에이스 김동영. 오랜만에 명지대학교 블로킹 포인트가 나왔었습니다. 왼쪽 신장호 성공합니다. 코트 안에서 충분히 다 풀어주고 나와야 되거든요. 아, 이번에도 리시브 불안 직접 공격 성공하는. 자, 그리고 신장호 네트 맞고. 네, 넘겼습니다. 자, 커버 들어가고 이어성 성공합니다. 네, 이어성 못 맞지 않았던 중부대학교 하지만 명지대학교 그대로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다시 오른쪽 스파이크 신장호. 네. 브로킹 좀 더 빨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백토스 성공합니다. 백에이킥 정도가 되는 그런 공격이었는데 송 선수는 기존 멤버로 계속해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번 서브 약하게 다시 김동영 블로커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공격 성공. 돌아올 수 있어요. 시즌 중에도 물론 자라나고요. 자, 이번 공격 성공. 조금 전 실수를 만회하는 강건우입니다. 아, 좋아요. 뒤에서 디그 받아냈고 다시 한번 중부대학교 공격 붙었는데요. 집중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리시브 됐고 백토스. 자, 들어갔어요. 공 잠깐만 바깥으로 빠지고 있어요. 마지막. 네. 이동 공격 청행기 성공. 왼쪽 이호성 끌어냅니다. 김재환. 네. 김강일 받아냈습니다. 이지은 토스. 이걸 공격 성공해내는 김동영입니다. 자,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김동영. 중부대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고 서브에이스 김강일. 좋아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 분위기를 깨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야 되는데요. 블로킹 걸립니다. 경기 끝납니다. 자, 저희가 멘트를 준비하기도 전에 이렇게 경기가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 포인트도 서브 범실로서 내주면서 명지대학교가 중부대학교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명지대학교는 5연패에 빠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부대학교는 지난 경기에 이어서 셧아웃 연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